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평면 벡터에서의 내적 관련된 맥시멈 미니멈 문제가 떴네, 그쵸? 맨날 뜨는 문제가 또 떴어. 자, 일단 내적을 물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내적. 자, 평면이든 공간이든 내적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내적이 되는 순간에 이제 벡터 양이 아니라 스칼라 양으로 바뀌죠, 그쵸? 스칼라 양으로 바뀌는데 내적을 쳐다봐 줄 때요, 항상 뭐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이니까 두 벡터의 내적, 그 두 벡터가 변하는 놈인가 일정한 놈인가, 즉 변수로 우리가 취급해야 되나, 변하는 놈인가 또는 일정한 놈인가, 이걸 살펴야겠어요, 그렇죠? 살펴놓고, 일정한 벡터는요 크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벡터는요 거의 상수처럼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최대최소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최대최소값이 있는 거고, 여기 있던 변수, 변하는 그러한 벡터가 문제가 되는데, 벡터가 변한다는 얘기는요 뭐가 변하고 있다는 거야? 뭘 살펴야 돼? 크기도 크기지만 크기도 바뀔 수 있고요,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두 개 중에 하나가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래, 그쵸? 하여튼 이 변하는 벡터의 크기 방향을요, 이게 동시에 막 두 개가 다 변하면 이게 생각하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적당히 하나를 고정시킬 수 있다면, 어차피 변하긴 변하는데요 적당히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 뭡니까? 벡터의 분할. 벡터를 잘 쪼개서 벡터를 잘 분할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크기나 방향에 관련된 걸요, 단 한 가지만 우리가 고정시키더라도 문제 풀 때 큰 효과를 얻을 것이다. 벡터의 분할. 그쵸? 이 점 주의하시고. 다음, 내적 관련된 문제는 항상 내적을 우리가 구한다라고 할 때는요, 세 가지죠. 첫 번째 뭡니까? 정의죠. 두 벡터의 내적 써볼까? 벡터 A 내적 벡터 B에 관한 게 나와서 구한다. 크기 코사인 끼인각 정의로 풀 것인가? 두 번째로요, 성분의 곱의 합으로 풀 것인가? 저 내적 값을 이걸로 처리할 것인가? 그죠? 이건 평면 벡터니까 생략, 그쵸? 자, 세 번째로는 1번 2번이 할 때는요 기하학적 해석이요, 그쵸? 즉 두 벡터 중에 하나를 다른 벡터로 내리 찍어서 차원을 같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길이 곱으로 할 것인가. 세 개 중에 한 개를 이렇게 우리가 골라서 문제를 처리해야겠다. 이 정도의 생각들은 가지고서 내적 문제를 접하러 가자 이거죠. 그렇죠? 문제는 다음 같아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에 선분 AD와 선분 CD에 접하는 원은 이런 사분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원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름의 길이가 2죠, 그쵸? 2. 이러한 원이 있어요, 그쵸? 약간 찍어졌는데 이해해줘. 원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1이겠죠, 그쵸? 반지름의 길이는 1. 그럼 원이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자, 이때요 원 C1, 이놈이 C1이고 이놈이 C2야, 원 C2. 그래서요 AB의 접점 P점은 고정돼 있습니다. P점이 고정돼 있고요, 여기가 지금 P점 잡혀있고, 다음에 C2의 한 점, C2의 Q점은요 지금 빙급을 돌아요. Q점은 여기를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겠냐? 선생님 뭐 대충 이 정도 할까요? Q2 Q네요, 그쵸? C2위에 있는 점 Q, 그쵸? C2위에 있는 점 Q, Q네요, 돌고 있어, 그쵸? 자, 이때 PC 내적 PQ의 최대값이야. 벡터 PC 내적 벡터 PQ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묻는 전형적인 그러한 내적 문제 알겠어요? 전형적 문제. 일단 봤더니 벡터 PC요. 벡터 PC는 선생님이 벡터 샥 화살표 날렸는데 요 벡터는요, 자, 변에 고정돼 있어. 이건 지금 고정돼 있는 놈이다. 신경 쓸 게 없어요. 그잖아. 여기에서 지금 방향도 잡혀 있고 크기도 잡혀 있죠. 움직일 일이 없죠. 그러니까 고정된 벡터, 즉 상수인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 벡터는 뭐 신경 쓸 게 없겠다, 그치? 근데 문제는 여기 있던 벡터 PQ요. 이놈이 지금 뭡니까? 변하고 있죠. 왜요? P는 고정돼서 시점은 고정돼 있는데 Q점이 막 빙글빙글 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PQ 벡터는요 지금 이럴 수도 있고 또 Q가 여기 있으면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쵸? 이럴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모두 바뀌고 있는 거야. 요놈이 좀 문제야. 요놈이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모두 바뀌고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 벡터를 갖다 놓고요, 물론 직각 내려서 최대일 때니까요, 이 어디 있을 때 내렸을 때 가장
얘는 어차피 고정이니까 얘를 내렸을 때 어디가 가장 최대화 될 것인가를 직각적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3번을 이용해서인데 잘 이게 안 보이잖아 지금. 어디쯤 될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 기하학적 해석 방법을 쓰면은요 어디 갔어? 야, 이 방법을 쓰면 직각적으로 해석하면 다음 같아요. 어차피 내가 지금 얘는 고정돼 있고 내리 찍는 거냐? 내리 찍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던 이 C2의 원의 중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에서 이렇게 해서 얘를요 수직결 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얘도 같은 상태로 이것도 지름 이렇게 있을 테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내리는 거야. 그대로 샥 이렇게 그대로 내리는 거죠 뭐. 결과적으로 언제가 최대가 될까요? 당연히 Q가 이 정도 점에 있을 때, 지금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날아갈 때에 내리 찍으면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가장 큰 최대값이 될 것이다 이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길이 곱하기 이때가 가장 작겠죠? 내리 찍었을 때. 그렇죠? 이 길이 곱하기 이리가 최소가 될 텐데 과연 그러면 그 최대값 이게 어디 찍히냐,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거잖아. 이해 갔어요? 상태 이런 상태라고. 근데 자 그러면은 저 상태를 우리가 바로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뭘 쓴다? 벡터의 분할을 써서 한번 해석해 보자 이거죠. 그렇죠? 분할은 뭐냐면 여기 있던 벡터 PQ를요 원은 중심과 반지름 이렇게 이용하는 거지. 선생님 이거를 O라고 할게요. 벡터 PQ는 항상 벡터 PO 더하기 흰색으로 벡터 PO 더하기 벡터 OQ인데 벡터 PQ는 항상 이제 벡터 PO 더하기 벡터 OQ인데 이렇게 분할한 이유가 뭐야? 분할한 이유는요 이쪽으로 와봐. 항상 이 벡터는요 이거 더하기 이건데 이 PO가 무슨 벡터야? 얘는 고정됐잖아. 그쵸? 얘도 고정됐지. 고정됐고 이제 이거 더하기 이건데요 여기 있던 요 OQ 벡터 요 놈은요 이제 어떻게 돼요? 항상 크기가 얼마야? 1로 고정되고 이제 방향은 360도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지. 그치?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고정되고 여기 있던 요 벡터 얘가 변수긴 변수인데 얘는 이제 크기가 얼마로 고정돼? 반전 1로 크기는 이제 알겠고 방향만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분할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 방법대로 해서 문제 풀러 갑니다. 자, 수식 갖고 와서요. 벡터 PC요? 내죠. 벡터 PQ는 얘는 벡터 PC 하고요. 내죠. PQ는 벡터 PO 더하기 벡터 OQ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분배합니다. 벡터 PC 내죠. 벡터 PO 하고요. 더하기 벡터 PC 내죠. 벡터 OQ 이렇게 돼서요. 자 여기까지 일단 잠깐 브레이크 봐요. PC하고 PO요. 이건 고정 내죠. 이건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 먼저 구할게. 얘는 늘 상수야. 다시 한번 고정된 벡터들의 내적값 상수값이다. 상수값 알겠냐? 얘는요. 결과적으로 이제 요 벡터 하고요 요 벡터의 내적을 구해줘야 되는데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야겠죠. 값을 구할 때 이제 똥똥똥 요걸 쓸 것인가 이걸 쓸 것인가 이걸 쓸 것인가. 그지? 근데 예 선생님 보자. 야 이거 크기 알고요 구할 수 있죠? 크기 코사인스 타 할 수야 있죠? 뭐 할 수야 있어. 할 수야 있는데 조금 괴롭다. 저런 상태는 좌표를 부여해서 수열하잖아. 좌표 위치 벡터 시켜서 좌표 위치 벡터화해서 좌표를 부여하기가 수월하니까 2번 방법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왜? 이리 와봐. 좌표만 부여되면은요 성분으로 구하는 게 제일 편해요. P점 얘를 원점이라고 합시다. 0,0 원점이라고 하면은요 얘는요 쭈쭈쭈 몇 칸 온 거야? 4칸 온 거지. 다음에 몇 칸 떨어진 거야? 얘는요 지금 4니까 이게 한 칸이 한 칸 4칸하고 한 칸 떨어졌어요. 이 좌표 C점의 좌표는요 얘가 원점이면 4칸 오고 한 칸 떨어져서 4칸만 마이너스 이렇게 잡을 수 있겠냐고.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몇 칸 왔어요? 해서 세 칸. 두 칸에다가 세 칸 하고요. 한 칸, 두 칸. 요 좌표의 좌표는요. 3,2 이렇게 잡을 수 있겠냐고. 따라서요. 이거와 이거 성분들의 곱의합. 곱해. 3,4,12. 다음에 곱해. 마이너스 더해주면요. 12 더하기 마이너스 10 나오네요. 이 내적값은 항상 10이 된다. 이걸 구하는 방법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좌표를 부여해서 이걸로 구하는 게 가장 수월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좌표 부여할 수 있으면요 저렇게 위치 벡터로 봐서 좌표를 부여한 다음에 내적 구하는 게 제일 편해. 이제 10은 고정돼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PC 벡터 얘 뭐야? 얘는 여전히 고정이고요. 고정돼 있는 놈이고 누가 변하고 있습니까? 벡터 OQ가 변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잘 봐. 이리 와봐. 이제
요 벡터 고정된 PC 벡터 이놈하고요. 원인을 돌고 있는 OQ 벡터 이런 것들과 내적이 언제 최대냐는데 그렇죠? 당연히 돌다 보면은 내적은 크기 코사인 세타인데 이 세타가 얘가 돌면서 얼마든지 360도 마음대로 돌면서 지 마음대로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 이 크기는 고정돼 있고요. 요게 언제가 최대 되는 거야? 세타가 얼마일 때? 0일 때. 즉 요 벡터와 여기 있던 OQ 벡터가 방향이 평행하고 일치할 때, 이때쯤 되겠어요. 그렇죠? 평행할 때 아까 얘기했던 이때 요놈과 요놈의 내적이 최대가 되겠죠. 그때는 그냥 크기 곱하기 크기로 끝나잖아. 왜? 이게 1이니까. 알겠죠? 따라서 이거의 크기 얼마였어? 이거의 크기는요? 이것도 이제 수월하죠. 자, 이 길이 얼마입니까? 4. 원점과 이 좌표까지는 거리 루트에 4, 46, 17. 루트 17. 이 크기는 항상 1. 그냥 크기 곱한 게 최대값이니까 얘가 언제 최대가 돼? 얘가요? 크기 루트 17 크기를 곱했을 때 이때가 가장 최대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찾은 최대값은요? 10 더하기 루트 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값이 12이고 B값이 17이니까 더해주면 얼마다? 27이 정답. 답은 그렇게 되겠고 다시요. 전형적으로 나오는 평면 벡터에서의 전형적인 내적 문제의 최대치수 문제 형태지. 어? 어떻게? 아, 내적은 이런 걸 떠올리시고요. 이때요? 이때. 아, 변수인 벡터와 상수 고정된 벡터를 딱 파악해 놓은 다음에 변하는 놈이 크기와 방향이 다 변하고 있으면 상당히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벡터의 분할을 통해서 우리가 크기나 방향 두 개 중에 한 개를 잡아낼 수 있다면요 분할하세요. 알겠죠? 지금은 분할을 시켰더니 어떤 효과가 있어요? 크기가 잡혔네. 그렇죠? 1로 잡히고 방향은 지 마음대로 돌 수 있어. 그렇지? Q가 지 마음대로 돌 수 있는 상태여서 별로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쪼개 놓고서 처리해 주니까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은 일단 상수. 그다음에 이 벡터와 이런 크기 일자를 돌고 있는 벡터의 내적의 최대값은요 방향이 같을 때, 즉 크기 루트 17 고정돼 있고요 방향이 같을 때 코사인 1일 때 최대가 되더라. 만약에 최소일 때는요 당연히 얘가 정 반대로 갔을 때겠죠. 그렇죠? 이놈이 마이너스 1을 들어갔을 때가 최소가 될 거야. 그것도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